2018 영천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보고 배우며 비교 경쟁보다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삶의 질을 더 높여가는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인재를 영천 학생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교육회사는 마련을 나눴습니다. 한국사실청 글로벌 영천교육청 우리 영천은 교육과 중심을 위해 학생이 존중받고 키우는 행복교실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 학부모가 만족하고 또 지역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동행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학교가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영천교육지원청도 도교육청이 돼야 되겠지만 그 교육연구원에서 일본의 그 다케시마 관련 초중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곳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 연구원에서 독도 관련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초등학교 1, 3학년 가정에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주학교 사기기는 지역 과목, 지역 사회 과목에서도 다루지만은 주학교까지 끊임없이 이게 교과에 연계되어 가지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그 수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기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 행사의 일환으로 독도를 탐방하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 그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교재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독도 퀴즈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만큼 어떤 왜곡된 현실,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